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고향인 산청에 놀러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릴 때 놀았던 놀이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물고기 잡는 건데. 눈 오다. 그리고 통발로 잡는 거 보여드리고. 또 명호탕 끓이 먹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통발을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만삼수. 매운탕 거리 사러 왔는데요. 송이버섯이랑 무랑 파랑 지금 구매를 하겠습니다. 2,000원 이거 탕 사고. 야, 무 너무 큰 거 아니야? 저기 열무 1,500원 하는데 열무 아까? 열무 하자. 열무 짱 그치? 아 이거 1,500원밖에 안 한다 이거. 지금 구매 완벽하게 했고 이제는 어장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통발! 통발 있는 것 같아. 어디? 한번 끄다가 당겨봐라 한번. 누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끄내봐 그래도 한번 보자. 볼까? 어. 아 그냥 끄내라 그냥 하자 진짜. 뚜루루루뚜뚜루루뚜. 왜 아무? 왜? 뭔가 있다. 아씨.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이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통발 먼저 지금 설치를 하고. 바로 이제 손으로 잡는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연수님 빙신 같은 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연수하는 거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들어있는 돌에 찡가날 수 있는 요 손잡이를 먼저 빼줘야 되다. 제끼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떡밥이나 아니면 쌈장 같은 거 있잖아. 한 개 넣어놓고 딱 살짝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고기가 싹 들어오는 거지. 자, 일단은 쌈장 들고 왔는데 이거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집된장. 자, 요거 넣을 때도 그냥 쌈장만 넣으면은 잘 풀리니까 이파리에 싸서 잘 안 풀리고로. 고기들도 쌈 싸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갔나. 살짝만. 하고 난 다음에. 어씨, 개판됐다. 일단 넣을게. 잘하는 거 맞나? 오랜만에 하는데 10년 만에 하는데 10년 만에 10년 동안 했던 게 아니고 10년 만에 하는 거 10년 만에 하는 게 근데 내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넣어 놓으면은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내가 해볼게. 열어가지고 이거... 위에 안에 들어있는 거 빼고. 아 이거를 고정하는 거구나. 그렇지. 돌에 걸어갖고 쌈장을 여기로 열어가지고. 그렇지. 아 이거를 또 쌈 싸야 돼. 그렇지. 오 잘했어. 응. 자, 이제 내가 넣는 거 보여줄게. 오케이. 일단 물고기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살짝살짝. 야 근데 니 등에 그거 되게 인상적이다. 글씨가 자부심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일단 물을 넣어줘야 돼 여기. 안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돌로 아까 초록색 있잖아 거기를 눌러줘야 돼 안 흘러가게. 물고기도 오고 있죠 지금. 아 풀렸다. 아 내가 한 거네 그거. 아 안돼! 저기는 보시다시피 홍수 지리적으로 굉장히 좁죠?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구멍가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쪽 보시죠? 저쪽 한번 네. 봐주세요. 저쪽은 이제 백화점? 아 그렇죠. 오케이. 자 백화점으로 이제 갑니다. 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얘가. 야, 니 뒤에서 계속 공기 올라오는데, 니 엉덩이에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설치 다 했어요. 일단 한... 우리 좀, 물에 좀 담그고, 손으로 고기 잡는 거 좀 합시다. 그래. 뭐 보여줄 건데? 일단은 손으로, 맨손으로 고기 잡는 거 보여줄 건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야, 니 씨,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잡을 수 있다. 아니, 이거 얼마 전에 공사한다고 땅을 디비갖고 고기가 없는 것 같아. 핑계 좀 작작 대라, 새끼야. 핑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이쪽에. 그만 가자. 있다.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오예. 껍질다, 껍질. 진짜 크다, 와. 아, 두 마리인데, 씨. 손이 하나밖에 없다. 선택해라. 잡았다. 맞나. 와, 장난 아닌데. 꺽지. 오! 그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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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봤죠 일단, 봤죠 일단. 갑시다. 예뻤어요. 고기는 작으면 살려줘야죠. 근데 왜 놓치고 왜 이렇게 아쉬워했어요? 갑시다. 야, 통과 또 있다, 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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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아까 니 버린 거 했어, 그거? 안에 했나, 뭐?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에 고기가 다 죽어있어요. 휴양지 오셔가지고 조금 이런 거 하면은 다시 걷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할 건가요? 걷어 가야죠, 이거는. 버려야죠, 이제. 한 번만 걸리세요. 자, 이제 한번 볼까? 한번 볼 건데, 한 시간 40분 정도 지났나요? 일단 고기가 들은지 확인할 건데, 일단 국제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의 통발을 서로 바꿔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국제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느낌 이상한데. 아, 어! 잡혔나? 된장밖에 없어요! 여기 터가 안 좋은 것도 있죠?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작은 어떤 슈퍼마켓에서 산 거라서. 아,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비유를 하죠.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뭐. 그렇죠. 대소상공인. 우와! 뭐야, 느려! 우와, 씨. 와,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하나, 우와! 하나, 하나, 손. 와, 뭔데 이거? 싸우지 마라, 버리는. 빨리 맞아. 야, 니 거 뽑아줄게. 된장밖에 없다. 야, 우리 다시 이거 2차전 해야 되겠다. 아니, 맨손으로 물고기는 잘 잡는데 통발로는, 아, 머리가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저기 장사 잘 되는데. 네, 가봐요. 장사 잘 되는 거. 아까 물고기 맨손으로 잡은데. 아, 글로 가요. 그리고 풀립을 넣지 말자. 네, 알겠어요. 그냥 쌈장만 넣으면은 잘 풀리니까 이파리에 싸서 지가 넣자 했잖아요. 그니까 쌈 졸라 잘 쌌는데 그 쌈 잘 싼 걸 또 지가 하고. 야, 우리 고기 잡아야 매운탕 해먹는데. 이거 하고 쪽대로 한 번 좀 잡자.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해가지고. 아니, 똥을 변기 밖으로 쌌네, 어떡해. 2차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린 동안에 이제 쪽대로 물고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오, 매운탕 먹겠다. 달견이 오. 종류인데 수컷 같아요. 혼인색을 띈 거 보니까 돌기에 수염이 나고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두 마리 잡혔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통발하고 쪽대로 해봤는데 물고기가 너무 작게 잡혀서 물고기를 그냥 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지금 내용이 뭐냐면 폭염 경보가 내렸으니까 집에 쉬시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땡볕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고기가 당연히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이가 고기는 많았는데 고기도 더워가지고 밥 먹기가 싫으면 입맛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무 산 거는 어머니 드리려고. 그래, 어머니들 산 거. 어머니 열무김치. 아, 김장 팽이버섯은 우리 고기 구우려고. 고기 구워먹으려고. 살라고. 뭐 매운탕에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죠? 지금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은 뭐. 힘이 없다, 이거. 목소리가 안 난다, 이거. 재환이 얘네들 다 죽겠다.
맛이 변하다. 아, 배부르다. 오늘 연수가 저희 아버지 생신이신데 매기 매운탕 쌌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